워크북 17쪽 3인칭 진행형의 부정문과 의문문 계속 이어서 합니다. 그 진행형의 부정문과 의문문이라면 의미로 하면 뭐뭐 하는 중이 아니다 라는 표현이나 또는 뭐뭐 하는 중이 니 라고 묻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어라. 아, 잠깐만요. 여기가 아니네. 비동사의 과거형이네요. 미안합니다. 비동사의 과거형 1번, 2번 했고 3번. 비동사의 과거형은 was나 또는 were가 사용되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쭉 Mr. Smith is my math teacher last year. 해석해보면 스미스 씨가 어쩌답니까? 나의 수학 선생님이다 해놓고 last year가 붙어있죠. last year의 뜻은 작년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인데 그 시점이 과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teacher last year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작년에 나의 수학 선생님이셨다 라고 과거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last night we are so excited. 그래서 언제 라는 말로 시작했네요. 언제? 어젯밤에 우리가 매우 신났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신난다는 얘기와 last nigh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고 또 과거죠. last night을 그대로 돌려 그러면 we were so excited 가 돼야 되겠죠. so excited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야 될지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매우 신난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너희들은 어제 어쩌고 저쩌고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3 years ago I were afraid of cats. 오케이. 언제라는 말로 시작하네요. 언제? 3년 전에 라는 뜻이죠. 3년 전에 나는 고양이를 뭐 했었다? 무서워 했었다. 그래서 여기서 외워야 할 수거 뭐뭇을 무엇 무엇을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는 뭐예요? Be afraid of죠. Be afraid of. 근데 I하고 were가 같이 쓰이진 않죠. I was afraid of cats죠. 3 years ago I was afraid of cats. 3년 전에 나는 고양이를 무서워했었어요. 오케이. 여기서 묻고 답하기는 캐츠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한번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3년 전에 너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food were really delicious yesterday.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음식이 매우 진짜로 그 음식이 진짜로 맛있었다. 언제? 어제 또 yesterday 그러니까 3 years ago도 또 아까 안 했는데 when에 대한 대답이고 또 과거고요. 계속해서 1, 2, 3, 4 문제 전부 다 뭔가 yesterday 뜻은 어제고 또 when에 대한 대답이고 또 그것이 과거고 전부 다 last year도 그렇고 그 다음에 last night 3 years ago yesterday 전부 다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 시점이 과거니까 전부 다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라면 비동사 am, is, are를 써서는 안되며 was나 were를 알맞게 사용해야 되겠다 상황에 따라서. 오케이. 그래서 the food는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이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the food was really delicious yesterday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음식이 어제 진짜로 맛있었어. 오케이. 이번에는 really delicious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그 음식이 어제 뭐뭐뭐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쫑 하고 탑머스트 켜고 그 다음에 워드를 열어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last night we were so excited. 어젯밤에 우리는 매우 흥분했었다, 신났었다는 so excited의 뜻이 뭔? So excited의 뜻은 매우 신난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은 어젯밤에 어땠었니?라고 물으면 되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어젯밤에 어땠었니?라고 묻고 싶다면 How were you last night? 너희들 어제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 여기에 쭉 지나가고 were는 we were로 바뀌죠. 그 다음에 how에 대한 대답 so excited last night 이렇게 되고 last night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매우 신났어. 얘 위치는 when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으면 이렇게 앞으로 보내고요. 원래 위치는 여기다. 영어 문장의 시작은 누가다로 시작하는 게 원칙이라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캐츠란 대답 듣고 싶으면 캐츠는 6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니까 너는 3년 전에 무엇을 무서워했었니? 라는 말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무엇을 what? 너는 무서워했었니? Were you afraid of? 그 다음에 언제? 3 years ago 라고 물으면 되겠죠. 3가 이상하게 됐네요. What were you afraid of? 너는 뭐 무서워했었니? What were you afraid of?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은 were you는 I was로 바뀌고 보고요. 그 다음에 I was afraid of 하고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인 catch 그 다음에 3 years ago를 이렇게 붙이면 되고 마찬가지 3 years ago를 강조하고 싶다면 3년 전에 나는 고양이를 무서워했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Really delicious 진짜로 맛있는 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이죠. 그래서 어제 그 음식 어땠었니? 그래서 그 음식 어땠었니? How was the food yesterday?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How was the food yesterday?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기에 was it이 보이니까 was it을 다시 it was의 순서로 바꾸니까 the food it was how에 대한 대답 really delicious 그 다음에 yesterday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되겠죠. 마찬가지 yesterday를 강조하고 싶다면 어제 그 음식 진짜 맛있었어 yesterday the food was really delicious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과거형으로 바꿔라. 자 일단 I am good at swimming의 뜻은 그렇죠. 나는 수영하는 것을 언제 잘한다고 하고 있다? 현재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과거에 수영 잘했었다 하고 싶으면 I 그렇죠. I was good at swimming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좀 이따가 swimming은 1번인지 2번인지 하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puppy is under the table.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비동사의 뜻 이다 있다 두 가지 뜻 중에서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있다 라는 뜻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under the table의 뜻이 뭐고 식탁 밑에 탁자 밑에 라는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디 라는 말과 이다가 어울립니까? 있다가 어울립니까? 어디 이다야? 어디 있다야? 그 강아지가 있다 어디에? 식탁 밑에. 오케이. 근데 지금은 무슨 시제 식탁 밑에 있는 거냐 하면 현재 시제 있는 거죠. 그럼 강아지가 과거에 식탁 밑에 있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 puppy was under the tabl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e pupp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are in the same class 하고 있죠. You are in the same class.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해석해 보면 너는 있다. 어디에?
같은 반에 근데 너보다는 뭐가 좋겠다? 너희들이 낫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우리말스럽게 하면 너희들 같은 반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왜 영어스럽게 하면 너희들이 있다 어디에? In the same class, 같은 반에. 그래서 여기에 you는 너희들이 적합하겠죠. 야 너희들 같은 반이야. You are in the same class.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너희들은 같은 반에 있었다? 너희들 같은 반이었었잖아. 이런 뜻으로 바꾸란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바꾸면 you were in the same class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are many children in the park. 이 문장의 끊어읽기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There are many children.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많은 아이들이 있다. 어디에? 오케이.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there가 1번이냐 2번이냐. 지금 바로 하면 2번이고 뜻은 뭐다? 아무 뜻도 없이 비동사의 뜻이 무슨 뜻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다가 아니고 있다가 됐는데 하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다? 여럿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다? 오케이. 하나가 있다고 얘기하는 표현이다? 여럿이 있다고 얘기하는 표현이다? 여럿이 있다는 표현은 당연히 there are고요. 뭐가 하나 있다고 할 때는 there is를 써야 되겠죠. many children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를 여기 사용해야 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많은 아이들이 공원에 있던데 과거에 공원에 많은 아이들이 있었다 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There were many children in the park.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되돌아가서 I was good at swimming. 나는 수영을 잘했었다 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swimming은 1번이야 2번이야? 수영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6가지 질문 중엔 무엇이고요?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나 그거 잘했었어. I was good at it. 무엇을 잘했었니? 그래서 swimming 이라는 뜻을 듣고 싶으면 너는 무엇을 잘했었니? 라는 표현이고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ere you good at? 이라고 묻겠죠. What were you good at? I was good at swimm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The puppy was under the table의 뜻이 강아지가 있었다 탁자 밑에니까 The puppy는 6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앞만 길어봤자 it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란 얘기는 얘가 무슨 시다? 명사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탁자 밑에 있었니? 가 될 테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as under the table? What was? 그래서 어순이 바뀌지 않죠. 얘를 보고 문장에 무슨 어라 했다? 주어가 궁금할 때는 뭔가가 타넘고 갈 수가 없다. 문장의 주인을 감히 타넘고 가면 안 되겠죠. 의문사가 제일 앞에 있을 때는 어순이 바뀌지 않고 다만 얘를 뭐 취급해야 된다? 앞만 길어봤자 he, she, it인 것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자리에 이런 걸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He was, she was, it was 하듯이 what was, who was 이렇게 해줘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 focus 22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비동사 과거형의 부정문과 의문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부정문은 뭐 만들 줄 아니? wasn't나 weren't 만들 줄 아니?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은 he was였다면 뭐 할 줄 아니? was he? were you? 했습니까? were they? were we? was I? 이렇게 할 줄 아니 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1번 완성시키면 my fault at all. fault가 뭐예요? 애돌은 뭐래요? 전혀. it wasn't my fault at all. 그럼 뭔 뜻이겠어요? 그것은 전혀 나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 아니었다. 에러는 전혀. fault는 실수자. It wasn't my fault at all. 그것은 전혀 저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것은 너의 잘못이었니?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것은 너의 잘못이었니? 라고 묻는 말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네 잘못이었어? 아니야. It wasn't my fault at all. 전혀 내 잘못이 아니었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전혀. 절대로.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문장 완성시키면 You were not fat at that time. At that time 하고 now의 공통점은 둘 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at that time은 과거고 now는 현재죠. 만약에 now를 고르고 싶다면 you are not fat now 해야 되겠죠. You are not fat now. are가 사용되면 now가 어울리겠지만 왜 now는 현재지만 하지만 여기는 were가 있으므로 at that time 또는 then 그래서 뜻은 you are not fat at that time의 뜻은 너는 뚱뚱하지 않았다. 그때 넌 그때 뚱뚱하지 않았어.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내가 그때 뚱뚱했었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내가 그때 뚱뚱했었니? 그랬더니 아니 너 전혀 뚱뚱하지 않았었어. 그때는 지금은 뚱뚱하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완성시키면 in the classroom 이고요. Were they in the classroom의 뜻은 그들이 있냐? 어디에? 교실 안에. 그들이 교실 안에 있냐? Were they in the classroom?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교실 안에 있다면 있었다면 참 Yes, they were. 없었다면 No, they weren't.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Were they in the classroom? 걔들 교실 안에 있었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완성시키면 Was the story boring? 의 뜻은 그 이야기는 지루했니? 라고 묻는 거죠. Was the story boring? Boring은 ing형이니까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이란 어떤 시야?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란 어떤 시야? 그렇죠. 느끼게 만드는 이죠. 그렇죠? Was the story boring? 자, was가 답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나한테 설명해 달라.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Was it boring?의 규칙이죠. 그거 지루했었니? 됐습니까? 문장의 주어인 the story를 안만기러봤자 3인칭단수 it이니까 Was it boring?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루했다면 Yes, it was boring. 지루하지 않았다면 No, it wasn't boring.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그래서 돌아가서 1번 It wasn't my fault at all. It wasn't my fault at all. 그것은 전혀 나의 잘못이 아니었던데 그거 너의 잘못이었니? 라고 묻고 싶다면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Was it your fault? 그거 네 잘못이었니? Was it your fault? 했더니 No, it wasn't my fault at all. 전혀 나의 잘못이 아니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You were not fat at that time. 너는 그때 뚱뚱하지 않았었던데 내가 그때 뚱뚱했었나? 라고 묻고 싶다면 그렇죠. Was I fat?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내가 그때 뚱뚱했었니? At that time, was I fat at that time? No, you were not fat at that time. You weren't fat at that time.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알맞은 말을 넣어라. 칼질하랍니다. 누가? Isabella가 언제? 작년에 오케이. 뭐하는 것을 기타를 치는 것을 기타를 치는 것을 치는 것을 뭐하지 못했었다? 잘하지 못했었다. 영어스럽게 다시 해석을 썼습니다. 맞습니까? 이사벨라는 작년에 기타 치는 것을 잘하지 못했었다. 뭐뭐를 잘하다?
수거? 비구대. 비구대. 새 무슨 형태? 무슨 시제? 과거형이죠. 이즈벨라는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she wasn't. 아이고 판이 남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읽어볼까요? Isabella was not good at playing the guitar last year.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이즈벨라는 작년에 기타 잘 쳤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그래서 이즈벨라가 작년에 기타 잘 쳤었니? 라고 묻고 싶다면 생각해 두시고요. 그러면 됐습니까? 오케이. 또 칼질하랍니다. 누가? 노아와 브라이언이 언제? 2년 전에는 어떤 상태가 아니었다? 키 큰 아니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성 시켜볼까요? Noah and Brian tall 2 years ago. Not tall 2 years ago. Noah and Brian은 안만 길어봤자 they이므로 they were not tall. 됐습니까? 아이고야 이상하게 썼네. They were not tall 2 years ago. 2년 전에는 키 크지 않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노아와 브라이언은 2년 전에 키 컸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죠. 그렇죠? 생각해 두실 수 있죠? 노아와 브라이언이 2년 전에 키 컸었니? 아니. 노아 그들은 2년 전에 키 크지 않았어.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칼질하랍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 뭐했다? 없었다. 오케이. 그럼 그들은 없었다? They were not 어디에? Last night. 됐습니까? They were not at home last night. 그들은 어젯밤에 집에 있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사벨라가 작년에 기타를 잘 쳤었니? 라고 묻고 싶다면 Was Isabella 나 뭐? 그 다음 뭐? Good at playing the guitar last year 라고 물으면 되겠죠. Was Isabella, was she good at playing the guitar last year? 했더니 대답이 완벽한 문장으로 No, she was not good at playing the guitar last yea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노아와 브라이언이 2년 전에 키가 컸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노아와 브라이언이 2년 전에 키 컸었니? 라고 묻고 싶다면 And Brian tall 2 years ago. Well, Noah and Brian tall 2 years ago. Were Noah and Brian tall 2 years ago? 했더니 No, they were not tall 2 years ag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어젯밤에 집에 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라고 물었죠. Were they at home last night? No, they were not at home last n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대화가 뭔 소리 하는지 해석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겠죠. Was your father late for work this morning? 여기 어떤 수고가 보이죠? 그렇죠. 뭐가 보여요? Be late for가 보이죠. Late의 뜻은 늦은이란 어떤 시니까 비동사에서 늦다, 지각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붙이면 뒤에 어떤 것이 나오고 어떤 것에 지각하다, 어떤 것에 늦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느가부지 뭐 하셨노? 지각하셨노? 어디에? 일터에, 직장에, 언제? 오늘 아침에. 너희 아버지께서 오늘 아침에 work, 직장에 지각하셨냐? Was your father late for work this morning? 됐습니까? 그러면 no라고 했으니까 no, he wasn't late for work this morning. 됐습니까? Your father, 얘는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야? My father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죠. No, my father wasn't late for work this morning.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 뭐? 너의 신발들 상자 안에니까 이거 너의 신발들이 상자 안에
상자 안에 있었니? 라고 묻는 거죠? 네. 지금 무슨 시제 배우고 있어요? 오케이, 너의 신발들이 상자 안에 있었니? 그랬더니 있었다는 것 같아? 없었다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너의 신발들이 상자 안에 있었니? 라는 표현은? Were your shoes in the box? 했더니 있었으니까? Yes, they were. We were. 야, 우리가 상자 안에 있었어? Yes, they were. Yes, they were in the box. 됐습니까? 그래, 그것들은 상자 안에 있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Were there many people in the prank? 하고 있죠? 오케이, 예, 1번일 것 같아, 2번일 것 같아. 당연히 2번이겠죠. 뭐랑 같이 쓰이고 있어? 비동사랑 쓰이면 무슨 뜻이 아니라 거기에, 거기로가 아니고 비동사의 뜻이 뭐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있다인데 과거니까 있었다고 하나에 대한 얘기다, 여럿에 대한 얘기다? 여럿에 대한 얘기죠. 뭐의 과거형이니까? 오케이, 아니다 다를까 안만 길어봤자 데이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해석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니? 어디에? 은행에. 은행에 사람 많았었니?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없었다 라고 해야 하니까 No, there weren't. 여기에 they weren't 가 안 되는 이유는 there weren't 뒤에 생겼던 말 there weren't. 그렇죠. Many people in the bank가 생략됐으니까. 이 자리에 맨날 데이 쓰는 놈들이 있습니다. 어? 있었냐? 있었으면 yes there were. 없었으면 no there weren't 해야지. 데이하고 there하고 그렇게 헷갈립니까? 그래서 3번 문제. 이 자리에 제발 데이 좀 쓰지 마세요. There weren't many people. No, there weren't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없었어, 있었어. 존재를 표현하는 there입니다. There. 있다, 없다 얘기하는 there입니다. 있니, 없니 묻는 there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대답할 때는 반드시 뭐? 대답할 때 뭐? 인칭 대명사로 바꿔서 대답해야 된다 했어. 그래서 No, my father wasn't 하면 안 된다 했고요. Yes, my shoes were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할 때 사용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래요. 오케이. 누가? 오케이. 어디서? 오케이. 언제 유명하지 않았다? 과거에 유명하지 않았다. 그럼 누가 다 붙여야 되겠죠? 그쵸? 그럼 그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He wasn't famous. Where? 어디? In Korea. He wasn't famous in Korea. 그는 한국에서 유명했었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Famous in Korea? 라고 물어보겠죠. Was he famous in Korea? No, he wasn't famous in Korea.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 누가? 오케이, 언제? 어찌 어떻지 않았다? 아주 친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면 누가 다가 붙어있어야겠죠? 너희들은 아주 친하진 않았어. You weren't very close. 언제? Last year. You weren't very close last year.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엄청 친했었나? 아니, 니들은 그렇게 작년에 친하지 않았는데 이런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엄청 친했었니? 라고 묻는 말은? Were we very close last year? 라고 물어봤겠죠. Were we very close last year? No, you weren't very close last yea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언제? 어디로?
뭐 했었니? 있었니? 됐습니까? 그러면 케이트가 있었니? Was Kate at the party? Good. Yesterday. Was Kate at the party yesterday? Was she? 예, 규칙대로 하면 되겠죠. She was를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was she 하면 되니까 was Kate at the party last yesterday? 있었으면 Yes, she was. 없었으면 No, she wasn'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비동사 끝날 것 같은데요. 이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였는데 과거 얘기했고요. 이제부터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 시인데 그 중에 did죠. 뭔 현재야, 과거지 누가. 현재면 do나 does가 들어있고 do가 들어있으면 하다시 원래 동사 원래 모습 그대로 사용하는 거. I go, we go, you go, they go 하는 경우고 네. 그 다음에 does가 들어가서 he goes, she goes 하는 것들이 현재 시제고요. 지금은 뭐 3인칭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I went, you went, they went, he, she, it이라도 s 붙이고 하다시에다 s 붙이고 이딴 짓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거형 쓰면 돼요. 동사의 두 번째 형태. 자, 일단 과거형을 쓰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몽땅 다 규칙인가 몽땅 다 불규칙인가 아니면 섞였나 한번 해보고 하나서 해볼까요? help 속에 did로 가면 help, helped, helped죠. 모든 동사는 3단변이라는데 help, helped, 세 번째 녀석도 똑같이 생겼죠. 얘랑 help, helped, helped. 그 다음에 agree의 뜻이 뭔데? 뭐라고? agree의 뜻을 몰라요. 풀면서 이거 모르는 단어 나오면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다. 그럼 반대말은? agree의 반대말은? disagree죠. disagree의 뜻은? 반대하다. 됐습니까? 동의하지 않는다. agree? do you agree? No, I disagree. 너 동의하니? Do you agree? No, I disagree. No, I don't agree. OK, 그래서 agree의 과거형은 agree. 벌써 이가 있네. Do. 그러니까 동의했었다. 자, 그래서 얘는 1번 규칙이고 2번은 2번 규칙이네요. 됐습니까? 모든 동사 일반적으로 동사 끝에 ed 붙이면 되는데 e로 끝나는 경우에 d만 붙이면 된다. 그러면 try의 과거형은 tried죠. 됐습니까? 오케이. 3번 문제 풀고 나서 4번 안 풀고 몇 번 풀고 짚어졌냐 하면 7번 풀고 짚어졌어. 그래서 worry의 과거형은 worried. 오케이. 그러고 나서 쭉 둘러봤더니 9번 문제를 만들고 싶어졌어. 9번 문제는 stay. 그래서 stay의 과거형은 stayed. 됐습니까? 이로써 y로 끝나는 경우에 규칙 변화인 경우에 그냥 ed 하는 경우하고 y를 i로 바꾼 다음에 ed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차이 난다? y 앞에 모음이냐 자음이냐. 모음은 A, E, I, O, U죠. 됐습니까? 여기에 A가 있으니까 그냥 E를 붙이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Y 규칙 중에서 얘가 4번 규칙이었던 것 같아요. 얘가 3번 규칙이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얘가 4번 규칙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top의 과거형은 stopped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왜 이렇게 해야 된다? 자, 모, 자죠. 그래서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써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 규칙이 5번 규칙이었습니다. 자모자로 끝나는 경우에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써야 된다. 그 다음에 want의 과거형은
wanted고요. 다시 1번 규칙이네요. 동사 원형에 ed를 그냥 붙이면 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 그 다음에 love의 과거형은 love 두고 e로 끝났으니까 d만 붙이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plan, 계획하다죠. 계획하다의 과거형은 planned. 왜냐하면 자, 모, 자니까. 마지막 n을 한 번 더 써야 된다. 계획했었다, planned. 됐습니까? 오케이. 규칙 변화입니다. d나 또는 ed를 쓰는 경우.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he liked the actress at that time이죠. 뜻은 누가다? 누구를? 그 여배우를. 언제? 그때. 그때. actress는 여성형의 명사고요. 여배우죠. 그럼 남자 배우는 뭐라 그래요? actor라 그러죠. 요즘은 어떤 명사의 남성형과 여성형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fireman 이랬는데 firefighter 이러고요. policeman 이랬는데 police officer 이렇게 한다 했죠. 그처럼 다들 거의 다 사라지는데 이 actor, actress는 계속 남아있는 편입니다. 그는 좋아했었다. The actress at that time. 그 다음에 my little sister 안만 길어봤죠. 안만 길어봤자 she인데 근데 과거니까 뭐 신경 쓸 필요 없죠. 뭐 I든 he든 she든. 그래서 my little sister cried a lot last night. 나의 여동생이 뭐 했다? 울었다. 어찌 울었다? 많이 울었다. 언제? 어젯밤에. 됐습니까? 좀 이따가 my little sister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last night이 궁금하면 또 뭐라고 물어야 할지. 두 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여동생이 어젯밤에 많이 울었어요. My little sister cried a lot last nigh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 3번에 보면 끝에 뭐가 보여요? 끝에 last week의 뜻은 week end야? 지난 주말에 하고 싶으면 last weekend 해야 되고요. last week 지난주에 라는 뜻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둘 중에 과거형을 고를 수밖에 없고 she visited her grandparents last week. 그녀는 지난주에 그녀의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님들을 뭐 했었다? 방문했었다. 됐습니까? Her grandparent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싶은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에 끝에 보면 뭐가 보여요? 4번 끝에 yesterday 어제란 뜻이고 언제고 또 과거니까 day walked until midnight yesterday. 그래서 해석하면 누가다? 그들은 일했었다. until midnight 밤 12시까지. 예, 뭐뭐까지라고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midnight은 자정 또는 밤 12시죠. They worked until midnight. 그들은 자정까지 일했어요. 그들은 밤 12시까지 일했어요. 언제? Last night. 아, yesterday. 어제. 그들은 어제 밤 12시까지 일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a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묻고 답하기. 먼저 2번. My little sister cried a lot last night. 나의 여자 형제가 어젯밤에 많이 울었어요. 해서 My little sister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누가 울었니 많이 어젯밤에. 누가 어젯밤에 많이 울었니 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o cried a lot last night. 그래서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뭐가 궁금했기 때문에? 주어가 궁금했기 때문에 Who cried a lot last night? 했더니 대답이 My little sister cried a lot last night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ast night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너의 여자 형제는 언제 많이 울었니니까 영어 표현은 When did your little sister cry a lot? Cry.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When did your little sister cry? A lot. 오케이, 이렇게 길어봤자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결국은 When did she cry a lot 한 거죠. 됐습니까? When did she cry a lot? When did your little sister cry a lot? 이때는 문장의 주어가 궁금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숨어있던 did가 주어인 your little sister 앞으로 이렇게 와줘야 한다는 거 did she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her grandparent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를 그녀가 지난주에 방문했니? 그래서 누구를 who 또는 whom 그 다음에 그녀가 방문했었니? she visited. 오케이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본다? Whom did she visit last week?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대답할 때 얘가 이 속으로 들어가서 she visited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her grandparents last week 이런 식으로 대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day가 궁금해. 그러면 누가 어제 자정까지 일했었니가 될 거고 누가 어제 자정까지 일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o worked until midnight yesterday? Who worked until midnight last night? 그래서 문장에 주어가 궁금했기 때문에 어순은 바뀌지 않고 그냥 얘만 바꿔주면 이렇게 바뀌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알맞은 형태로 집어넣어라. 그래서 We played 왜 안 읽습니까? We played tennis together a week ago. 됐습니까? 오케이. 이 어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묻겠죠? 됐습니까? 해석하면 우리가 뭐 했었다? 테니스 쳤었다. 어떻게? 함께. 언제? 일주일 전에, 한 주 전에, 우리 한 주 전에, 일주일 전에 함께 피아노, 아니 뭐 테니스 쳤어요. 피아노 치면 뭐 여기 넣어야지, 그치? 그렇죠? 여기는 운동이니까 이딴 거 들어가면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played tennis란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피아노, 아니 참, 테니스 쳤었다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는지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 민준이는 이런 거 생각하라 그럴 때 딱딱딱딱 바로바로 하네. 실력이 쑥쑥 자라겠는데. 테니스 쳤었다. 이거 많이 했어 사실. 하다시가 포함되는 질문이야. 하다시가 포함되는 질문 어떻게 하는지 많이 했고요. 이제는 할 때 됐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끝에 보면 뭐가 보이냐면 2번 끝에 뭐가 보여요? Last night이 보이죠? 뜻은 어젯밤에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또 과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A week ago도 when에 대한 대답이고 또 과거니까 여기에 동사의 시제는 과거형을 써야 되겠고 last night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먼저 하늘색 칠할 부분들 1, 2, 3, 4 다 해보면 여기는 yesterday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at that time 있죠. 그때, 어제, 어젯밤에, 일주일 전에 전부 다 공통점은 언젠데 그게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과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my parents가 뭐 했었다?
arrived 하셨다. Where? In London. 됐습니까? When? Last night. 그래서 뜻은 나의 부모님께서 뭐 하셨다? 어라이브의 뜻도 모르는 중2들이 있다. 나의 부모님들께서 도착하셨다. My parents arrived. 어디 도착하셨는데? In London. 언제 도착하셨는데? Last night. 나의 부모님이 어젯밤에 런던에 도착하셨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London 이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문장 완성시키면 제니가 공부했다 수학을 어제. 제니 어제 수학 공부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니 studied what? When? Yesterday. 제니는 어제 수학을 공부했어요. 자, play tennis 하고 study math 하고 뭔가 공통점이 있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더 쓰지 않는다. 어도 안 쓴다. 오케이. 이번엔 뭐가 궁금하다고 할 것 같아? studied math가 궁금합니다. 수학 공부했어?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제니는 수학 공부했어? 어제. 오케이. 그 다음에 at that time 언제? 그때 the little boy 안만 길어봤자 he가 그 꼬맹이 남자애가 뭐 해버렸다? 떨어뜨렸다. 드랍이 뭔지는 알죠? 떨어뜨리다 또는 떨어뜨리다 또는 떨어지다. 여기서는 all the cookies 같은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왔으니까 무엇을 떨어뜨리다가 어울려? 무엇을 떨어지다가 어울려? 떨어뜨리다 이 뜻으로 쓰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조그마한 남자아이가 쿠키 모든 쿠키를 다 떨어뜨려 버렸다는 표현이고 여기에 끝에 자모자죠. 그래서 the little boy dropped all the cookies. 됐습니까? 그래서 the little boy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 played tennis together a week ago. 이런 뜻이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 이 어는 1, 2, 3 중에서 뭐예요? 1번. 1번이 뭔데? 하나. One.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라는 숫자. 뭐 이거 처음 나왔다. 근데 한 개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신 쓰인 것도 아니다. Every week ago 이런 게 아니죠. One week ago. 그래서 얘 대신에 숫자 1이라고 쓸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 대답이 듣고 싶대.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니들 일주일 전에 같이 뭐 했어? 이러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니들 일주일 전에 같이 뭐 했어?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What did you do together? 그래서 무엇을 했었니? 라고 물으면 되겠죠. 그렇죠. What did you do together? 됐습니까? 니들 뭐 했어? What did you do? 니들 뭐 했어? What did you do? 이렇게 물어봤더니 We played tennis together a week ago. 됐습니까? 그러면 2번 가지 말고 몇 번 하자? 그 다음에 몇 번을 할까요? 이거랑 관계, 이거랑 비슷한 질문. 얘랑 비슷한 질문. 오케이. 바로 3번이죠. 그래서 하다 씨가 포함된 걸 물어봤죠. 그러면 Jenny studied math yesterday의 뜻이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수학 공부했다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부르면 돼? 제니는 어제 무엇을 했었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Jenny do What did she do yesterday? She studied math yesterday. 됐습니까? 오케이, 똑같죠? 아까 그거랑 이제 하다시 포함되는 질문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렸어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 In London 이 듣고 싶대요. My parents arrived in London last night. 나의 부모님이 도착했다 런던에 어젯밤에. 그래서 In London은 6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니까 Where? Did your parents arrive last night? Where did your parents arrive last night? Your parents 한번 길어봤자 They Where did they arrive? 어디 도착했니? They arrived in London last night. Are you following me? You know what I'm saying? Can you get it? 알아듣겠냐고요? 잘 따라오고 있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At that time, the little boy 엄마야? The little boy dropped all the cookies. 그때 꼬맹이 남자애가 모든 쿠키를 떨어뜨렸다 해서 The little bo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 did 그렇죠. 누가 다 그려보세요. 누가 다 어? 누가 꼬맹이가 뭐 했다? 떨어뜨렸다 해서 누가가 궁금하대. 뭐가 궁금해? 뭐가 문장에 주어가 궁금하면 어순이 바뀐다 안 바뀐다? Who dropped all the cookies at the time? 누가 쿠키를 그때 다 떨어뜨렸니? The little boy dropped all the cookies at the time. 이제 그치 동원아? 가르쳐줬다. 똑같은 거 또 물어볼 거야. 안 돼요. 자 기다리세요. 지금 당장 물 안 먹는다고 죽지 않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뭔가 밑줄 친 부분이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라고 하고 있는데요. The movie starts an hour ago. 이거 끊을게 하면 누가 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n hour ago의 뜻은 전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이고 과거죠. 됐습니까? 어는 1, 2, 3 중에 당연히 1 hour ago 대신 쓰죠. 1시간 전에 그러니까 영화가 1시간 전에 시작했다 라는 얘기를 이게 과거면 얘도 당연히 The movie started an hour ago 됐습니까? 그래서 an hour ago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보시고요.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이번에 쭉 My family live in 대전 last year 에서 마지막에 뭐가 보여? Last year 뜻은 작년에고 뭐에 대한 대답인데 언제 작년에 그래서 과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My family lived in 대전 last year. My family lived in 대전 last year. 나의 가족은 작년에 대전에 살았었다. 지금 어디 살아요? 지금 어디 살게? 이 문장만 보고 알 수 없다라고 대답해야죠. 현재 어디 사는지에 대한 정보, 현재 어디 사는지에 대한 정보가 과거 시제 문장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오케이. 그래서 성모야 뭐라고? 네. 과거의 문장이 현재에 대한 정보가 있다. 그렇지. 됐습니까? 과거 시제 문장에는 과거에 대한 사실만 얘기할 뿐 현재랑은 아무 관련이 없고 현재 나의 가족이 어디 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이제 중2 가면 뭘 배울 거냐 하면요 이런 거 배울 거야. My family has lived in 대전 for 2 years 이런 거 배우게 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2년 동안 대전에 살았다. 배울 거야. 이때 이제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을 언제 배우게 될 거라고? 중2 1학기 시작하자마자. 됐습니까?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작년에 살았었다 하니까 작년이랑 어울리려면 동사가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last yea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에 they walked to school yesterday에서 끝에 뭐가 보여? yesterday 보이고 when에 대한 대답이고 맞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또 과거니까 그래서 they walked to school yesterday. 그들은 어제 학교로 걸어갔다 이러고 있죠. 정신 차리세요. 그들은 어제 학교까지 걸어갔어요. They walked to school yesterday. 그러면 walked to school yesterda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학교까지 걸어갔다. 아, 아니다. 이거 말고 walked 라는 대답만 듣고 싶어. 걸어갔어. 걸어갔어 라는 대답이 나오려고 그러면 우리말로 이렇게 물을 거야.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센스 있는 애들은 알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거 가르쳐 준 적이 있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들은 어제 학교로 걸어갔다. 걸어갔어. 걸어갔다니깐. 뭐라고 물었길래 걸어갔다라고 하는 걸까? 우리말로 상상해 보세요. 오케이. 영어가 무슨 뭐 남의 나라 말만 배우는 건지 압니까? 우리말 감각도 뛰어나야지 영어도 잘할 수 있어요. 걸어갔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도대체 뭐라고 물었던 것일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talks to me about her friend Dan. 인데 끝에 at that time이 보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말했었다가 돼야 되겠죠. 누구한테? 나한테. 누구에 대해서? 그녀의 친구에 대해서. 그래서 그녀가 그때 그녀의 친구에 대해서 나한테 말했었다죠. 그러니까 She talked to me about her friend Dan. 그녀는 그때 그녀의 친구에 대한 얘기를 나한테 했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her friend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됐습니까? 그녀의 친구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되돌아가서 그래서 그 영화 The movie started an hour ago. One hour ago. 그 영화가 한 시간 전에 시작했다. 그래서 한 시간 전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 영화가 시작했었니? 일 테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When did the movie start? 하면 되겠죠. When did it start? 됐습니까? It started an hour ago. 한 시간 전에 시작했었다. 오케이. 엄마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아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family lived in 대전 last year. 나의 가족이 살았었다. 대전에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너의 가족이 살았니? 대전에 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Did your family live in 대전? When did your family live in 대전?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Hey. 그래서 your famil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그들이 학교까지 어제 걸어갔다. 어떻게? 그렇지. 오.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될 거니까? 그쵸. 그들은 학교에 어제 어떻게 갔냐 라고 묻는 거죠. 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did they go to school yesterday? 그렇죠. 훌륭합니다.
뭐 묻기? 방법 묻기. 갔던 방법을 묻고 있으니까. How did they go? 걔들 어떻게 갔어? 그랬더니 데이가 뭐 했다? went 했다. 어디로? to school로. 어떻게? Okay, 그래서 they walked to school yesterday 하고 뭐하고 같은 뜻이다? They went to school on foot yesterday 하고 같은 뜻이다. 왜 같은 뜻이냐면 그들이 갔대요. 그쵸? 어떻게 갔대? 걸어서. 영어로 걸어서가 뭐다? On foot. 버스 타고. 그렇지. 됐습니까? By bus, by car, by airplane이면 재밌겠다. 그렇죠. 비행기 타고 학교 다니면 재밌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걸어서 갔을 땐 뭐라 그런다고요? 나 분명히 이거 가르쳐줬어. 걸어서 학교 갔다. They went. 그들이 갔었다. 학교로 어떻게? 걸어서 하고. They walked to school하고 갔다고요. 됐습니까? They went to school on foot. 여기서 걸어서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면 나 같으면 써놓겠습니다. 몰랐다면. 다 알고 있었죠? 네. On foot이 걸어서다. 그 다음에 She's talked to me about her friend Dan 에서 그녀가 그때 나에게 그녀의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해줬다 했었다 해서 그녀의 친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렇죠? 그래서 who 또는 whom 하면 되겠죠. whom? 그렇죠. Whom did she talk to you about then? 됐습니까? 그녀는 그때 누구에 대한 얘기를 너한테 했었니? Whom did she talk to you about then? 됐습니까? 얘가 who가 돼서 이 앞으로 갔죠. 그럼 남아있던 거 did가 she를 타넘고 가고요. me는 you가 될 거고요. about은 못 따라갔죠. 어떻게 해도 상관없냐 하면 누구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About whom did she talk to you then? 해도 된다고요. About whom did she talk to you then? 해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한 덩어리였으니까. 근데 묻는 문장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이 제일 앞에 있는 게 보기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한다고요. 됐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요. 누구에 대하여가 뭐라고요? About whom? About whom did she talk to you then? 또는 또는 whom did she talk to you about then?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불규칙 변화입니다. 오케이. 지금 예. 연락 없이 안 오는 녀석.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did가 들어갔는데 ed나 d를 붙이는 게 아니고 넌 누구냐?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변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이제 사람들의 얼굴 모습이 조금 변하잖아. 그치?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어릴 때 모습이 좀 남아있어서 시간이 한 20년 뒤에 니들이 서로 막 쟤 김동원 같은데? 쟤 백민준 같은데? 쟤 권승모 같은데? 하는 애들도 있는데 넌 누구냐? 성형수술하는 애들 있죠. 특히 그쵸? 여자애들 이건 약간 성적인 그런 그 불평등 발언이라서 아유 근데 뭐 통계적으로 여자들이 더 성형수술 많이 하는 건 사실이잖아. 그쵸? 보통 어떤 초등학생 여자애가 초등학교 때 잘 알던 애인데 그쵸? 만약에 성형수술 많이 했어 그쵸? 그러면 누구냐 넌 이러겠죠. 멱살 잡고 넌 누구냐 동창회라고 막 가갖고 봤는데 막 생전 처음 보는 애가 나왔어 그쵸? 그럼 누구냐 넌 이러면서 막 멱살 잡겠죠. 너 우리 반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그렇게 모습이 많이 바뀌는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불규칙 변화 라고 하고 어쩔 수 없이 애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누가 뭐 할 수밖에 없다? 입이 외워야 돼. 머리가 외우는 거라고 착각하는 친구들 있는데 머리는 아무 재주가 없습니다. 외우는 건 입이 하는 거야. 입이 나불나불나불 해야 돼.
자, 우리는 몇 단 변신 다 할 거다.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Do did done. 여기에 원래 써야 될 건 두 번째 녀석입니다. 네. 됐습니까? 하다, 했다, 당했다. 되어진, 완성된, 하는 걸 당했으니까 되어진이겠죠. 입장 맞긴 어떤 시. 오케이, 그 다음에 it은 그래서 먹다, it 먹었다, 먹힌. 됐습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it ate eaten, do did done. 그 다음에 sleep slept 자다, 잤었다, 자버린. 됐습니까? sleep slept 뭐라고? sleep slept. 그 다음에 put. Okay. 예, 좋네요. Put. Cut. Set. Hit. Read. 됐습니까? read. Red. 발음만 달라진다. Read. 얘가 읽다야. 그럼 얘는 읽었다고. 얘는 읽혀진. 그렇지. 됐습니까? 우, 똑똑한데. Okay. Put의 뜻은 두다, 놓다란 뜻이 있죠. 그럼 얘가 두다면 얘는 두었다. 오케이, 노인 하면 되겠죠. 놓여져 있는, 두는 걸 당했어. 그렇죠? 그러면 놓여 있는 이겠죠. 어디 어디에 놓여 있는, 어디 어디에 자리 잡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run. 달리다, 달렸었다, 달리는 것을 완료한. 달려지는 없어. 그건 이상해. 오케이, 어쨌든 run. run이 운영하다, 경영하다 라는 뜻도 있어. run a hotel. 그렇죠. 호텔에서 뛰어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호텔을 운영하다야. 호텔에서 뛰어다닌다는 건 어떻게 해요? run in a hotel 해야 되겠지, 그거. 달리다 뒤에는 무엇이 와요? 어디가 와요? 어디가 오죠? 그러니까 호텔에서 뛴다 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run in a hotel 해야 되겠고요. run a hotel의 뜻은 호텔을 경영하다, 운영하다 라는 뜻이다. run.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make made. 됐습니까? made는 없습니다. make made. 됐습니까? 만들었다. 됐습니까? 제조된, 제작된, 만들어진. 오케이, 그 다음에 마시다. drink. 됐습니까? 마시다. 마셨다. 마셔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He wrote this novel in 1867. 오케이. 그래서 연도는 1867 이렇게 읽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1867년을 1867 이렇게 읽는다고요. 됐습니까? In 1867. 됐습니까? In 1867의 뜻은 1867년에 라는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렇죠. 이것도 when인데 또 과거니까. 그렇다면 그가 쓰는 행동을 언제 했다? 과거에 했다. 그래서 write 3단 변신 write, wrote, written. 됐습니까? 쓰다, 썼었다, 쓰여진. 됐습니까? novel이 뭔데? 소설. 그렇지, 소설. 그렇죠? 네. 그러면 시는 뭔데? 시요?
시 폼 그러면 수필은 뭔데? 왜? 니들 뭐 파닉스도 못 끝냈냐? 에세이 오케이 뭐 기행문, 일기, 감상문 이런 것들 에세이라고 하죠. 네, 에세이. Novel poem essay.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wrote this novel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까? 됐습니까? 이 소설을 썼다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볼까요? We gave. We부터 읽으세요. We gave mom beautiful flowers yesterday. 아니나 다를까 또 yesterday. When이고 또 과거야. 그래서 하다시 속에 did 들어가야죠. 그래서 give의 3단 변신 give, gave, given 주다 줬었다 주어진, 받은. 됐습니까? 예. 입장 바뀐 어떤 시? 주다, 줬다, 받은. Give, gave, given. 그래서 누가 다 우리가 줬대. Whom? 누가 예. Mom. What? Beautiful flowers. When? Yesterday. Okay, 우리는 엄마한테. 아름다운 꽃들을 드렸다. We gave mom beautiful flowers yester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위에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가볼까요? 시작. Eric took a badminton lesson. Year. 아니다 다를까? Last year, 작년에, 언제, 과거. 됐습니까? 그래서 에릭이 배드민턴 수업을 받았다. 작년에. 됐습니까? Eric took a badminton lesson last year. 됐습니까? 그래서 a badminton lesson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할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받다라는 표현은 통째로 알아둬야 되겠죠. 수업 받다라는 표현은 뭐다? 수업 받다. Lesson. Listen? 듣냐? 어? 자꾸 listen 이게. Take a lesson. Take a lesson. 수업 받다. 피아노 레슨이야. 피아노 리슨이야. 아 그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둘 다 하시든지. Take a lesson. 수업 받다. 사진 찍다 뭐였더라? Take a picture. 산책하다. Over. Take a walk. Take a walk. 목욕하다. 알았어 그러면 샤워하다. Take a shower. Take a shower. 목욕하다. Take a bath. Take 들어가는 거 되게 많네. Take 들어가는 거 통째로 외워야 될 거 되게 많네. 쉬다. Take a rest. Take a break. 우리 좀 쉬자. 우리 좀 쉬자. Let's take a break. Let's take a break. 됐습니까? 우리 수업 좀 받자. Let's take a lesson. 뭐래? 오케이. 그러시든지. 그 다음에 또 4번 쭉 보니까 last week 지난주에 언제 지난주에 지나간 과거라서 하다시 속에 did 그래서 my father bought me a cell phone last week 됐습니까? 셀폰이 뭔지는 알죠? 그렇죠 뭔데? 휴대폰 됐습니까? 그래서 아빠가 뭐 하셨다? 사주셨다 whom? what? 지난주에 What? 셀폰을 What을 언제냐 이게? 아니 무엇을 언제? Last week에 My father bought me a cell phone last week
나의 아버지께서 사주셨어. 누구한테 사주셨는데? 어, 나한테. 뭐 사주셨는데? A cell phone. 언제 사주셨는데? Last wee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cell phone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서 wrote this novel 이란 대답 듣고 싶다 했어. He wrote this novel. 그가 이 소설을 썼습니다. In 1867, 1867년에.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Why did he? 그는 무엇을 했니? 오케이. 그 사람 1867년에 뭐 했니겠죠? 네. 그쵸?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he? 1867. What did he do in 1867? He wrote this novel in 1867.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니까 니들이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친구들은 꾸준히 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한 그 하는 것과 안 하는 거의 차이가 한 6개월 동안 지속되면 별 차이가 안 나. 어? 근데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누구는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누구는 요만큼 내려와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은 꼭 해야 되라고 된다고 얘기한 건 제발 숫자를 반드시 영어로 소리내어 읽어라. 알겠습니까? 듣기 평가의 숫자 문제는 반드시 최소한 두 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처음에 뭐 중1 듣기 평가 뭐 중2 듣기 평가는 숫자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안 나와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고등학교쯤 되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 아, 나 비행기 표 6장 사러 왔어. 막 이럽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한 장에 $75고 아이들은 $45인데 근데 3세 이하는 돈 안 내도 돼. 근데 나 마일리지가 있어서 15% 할인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다 해서 얼마지? 차 아니에요? 이럽니다. 그거를 우리말로 해도 어려운데 그걸 영어로 막 얘기해요. I want to buy 5 airline tickets. How much is a ticket for an adult? It's $75 for an adult and $45 for a child. But if the child is under 3 years old, he will be free. I want 4 tickets for adults and 2 tickets for a child. 그럼 일단 75 곱하기 4, 45 곱하기 2 했는 거 각각 더해야지. I have a mileage. I can get 15% discount. 그럼 네가 여태까지 해서 더했던 거 곱하기 100분의 15를 빼줘야 돼. 지금 하는 건 고1, 고2 때 듣기 평가에 그렇게 나온다고. 그렇죠. 지금 막 쫄죠. 아, 그런 거 어떻게 난 포기 이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영어로 쓰는 거. 예.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분명히 하나 얘기했어. 제발 숫자 나오면 소리 내서 읽으라고. 예. 1867년에 1867. 뭐라고? In 1867. 됐습니까? 오케이. 숫자 제발 소리내서 읽으세요. 오케이. 보면은 영어를 입국 닦고 공부하는 대단한 친구들이 있어. 난 존경해. 그래갖고 점수 90점 이상 나오면 내가 존경한다 진짜. 도대체 입국 닦고 어떻게 영어 실력이 늘겠다는 건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We gave mom beautiful flowers yesterday. 우리가 어제 엄마한테 아름다운 꽃들을 드렸다 해서 우리란 대답 듣고 싶으면 누가 엄마한테 어제 예쁜 꽃 드렸니? 니까? Who gave mom beautiful flowers yesterday? 라고 물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드렸니 하고 싶으면 who gave mom flowers yesterday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 문장의 주어가 궁금하니까 did 꺼내서 어디다 갖다 놓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give gave given. 그 다음에 Eric took a badminton lesson last year 에서는 what did Eric take last year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What did Eric take? Eric은 작년에 무엇을 take 했니? He took a badminton lesson last week, last year.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cell phon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did your father buy you last week? What did your father buy you last week? 너의 아버지께서는 지난주에 너한테 무엇을 사주셨니? 인데요. 여기는 원래 What did your father buy for you last week? 이렇게 해줘야 해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럽고요. 여기에 for가 왜 들어가는지는 니들은 배웠겠는데? 니네 교과서에 수여동사 아직 진도 안 나갔어? 사과의 수여동사 배우는데? 혹시 이런 거 안 배웠어? 아니면 이런 거 안 배웠어? 처음 들어봐요? 아직 진도 안 나갔나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래서 그러면 내가 봤다란 얘기 하란 말이네요. 그쵸? 뭘 봤대요? A helpful movie를 When? Last Friday 지난주 금요일날 해리포터 영화를 봤었다. When에 대한 대답이고 과거죠. 그래서 I saw helpful movie last Fri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바로 가볼까요? What did you see last Friday? 그래서 C의 3단 변신 She saw si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morning의 뜻이 뭐예요? 오늘 아침. 오늘 아침에 있었던 과거의 일을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상 차렸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녀가 날 위해 오늘 아침에 상을 차려뒀다. She set the table for me this morning. 됐습니까? 그래서 set의 3단 변신 set. 똑같이 생겼죠. Set. 오케이. 만약에 이렇게 하면 무슨 시제로 바뀌었으니까 현재 시제로 바뀌었다는 걸 뭘 보고 알아? 여기 she가 있음을 보고 알 수 있죠. 그러면 she set 하면 this morning 하고 같이 쓸 수가 없죠. 됐습니까? This morning을 두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did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set의 3단 변신이 set인데 얘는 첫 번째 녀석이야? 두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이야? 두 번째 녀석이. 첫 번째 녀석이라면 이런 거 붙여줘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ast night 뜻은 어젯밤에죠. 그쵸? 또 when이고 또 과거. 어젯밤에 있었던 과거일을 얘기하죠. 그래서 the kids부터 came. 읽어주세요. 네. 시작. The kids came home late last night. 그렇죠. The kids came home late last night. 아이들이 왔답니다. 어디 왔는데? 집에. 어떻게 왔대? 늦게. 언제 왔대? 어젯밤. 아이들이 어젯밤에 늦게 집에 왔다. 오케이. 여기에 home은 명사야? 부사야? 명사. 당연히 부사죠. 왜냐하면 얘가 명사라면 뭐에 대한 대답인데 what에 대한 대답이라야 되는데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 왔어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왔죠. 내가 home의 특이한 점 얘기해 준 적 있습니다. home은 무슨 뜻도 있지만 집이란 뜻도 있지만 무엇? 집. 근데 무슨 뜻도 있다? 집으로 라는 뜻도 있다 했어.
그래서 집에 가다는 뭐라고 해도 되지만 go home이라고 해도 되지만 학교 가다는 그렇죠 go to school이라 했죠. 왜 난리야 이거. 얘가 되게 버벅거린다 오늘. 학교 가다는 go to school이라고.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 앞제비시 전치사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이게 집에 아니고 집으로란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to가 필요 없다. 오케이. C-A-M-E입니다. 그래서 come의 3단신 come came 다시 come A-B-A 형태라 했죠. come came come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yesterday 보이죠 4번에 yesterday. 언제 어제 과거니까 그래서 James heard about the accident yesterday 뭐라고요? James heard about the accident yesterday 됐습니까? 그래서 accident가 뭔데? 오케이 니들 뭐 워크북 안 풀어왔어? 어? 풀어보면서 단어뜻 모르면은 야 요즘은 카메라로 이렇게 어플 중에 카메라로 단어를 이렇게 찍어도 뜻 가르쳐 주더라. 진짜요? 어? 몰랐냐? 네이버 사전 이런 거 깔아봐라. 어? 네이버 사전 그 카메라 찍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문자 인식하고 거기에 터치하면 뜻 가르쳐 주더라. 저런 액시던트 James heard about the accident yesterday. James가 뭐 했다? Heard. 들었었다. 무엇에 대해서? 언제? 어제. James는 들었어요. About the accident에 대해서. 언제? 어제. James heard about the accident yester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바로 가볼까요? What did James hear about yesterday? What did James hear about yesterday? 어제 James는 무엇에 대한 얘기를 들었니? What did James hear about yester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관로 안에 있는 말을 포함시켜서 문장을 완성하는데 관로 안에 있는 말 먼저 볼까? Last summer의 뜻은? 지난 여름? 지난 여름에 네.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언제고 그래서 얘가 변할 수밖에 없겠죠. did를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yesterday 마찬가지고 two years ago의 뜻은? 2년 전에 좀 이따가 이 문제 풀고 나서 만약에 two years ago가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two years later를 넣고 싶다면 문장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two years later가 뭔 뜻인데? 2년 후에죠. 됐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뭐예요 근데? 미래죠. 됐습니까? 오케이 미래 시제 어떻게 하는지 몰라? 오케이 조용히 하시고요 지금은 아직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last summer 집어넣으면 my family went to Europe last summer 나의 가족은 갔었다. 어디 갔는데? 언제 갔는데? 지난 여름에. 나의 가족은 went to Europe last summer 지난 여름에 유럽에 갔다. Where did your family go last summer? 니네 가족 지난 여름에 어디 갔었니가 뭐라고요? Where did your family go last summer? Where did your family go last summer? My family went to Europe last summ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뭐 하냐 시작 We have
time at the party yesterday. 우리가 좋은 시간 보냈다. Where? 어디에서? 파티에서? 언제? 어제. 우리는 어제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What? We had a good time at the party yesterday. 그 다음에 my 시작. My mother. My mother taught social studies at a high school 2 years ago. 됐습니까? 너의 어머니께서 뭐 하셨다? 가르치셨다. Teach의 과거형이죠. 무엇을? 사회를. 어디에서? 고등학교에서. 언제? 2년 전에. 나의 어머니께서는 2년 전에 고등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치셨어요. My mother taught social studies at a high school 2 years ago. 됐습니까? 그런데 two years later를 넣고 싶으면 잠깐 기다리세요. 자, 나의 어머니께서 사회를 고등학교에서 2년 후에 가르칠 것이다죠. 네. 그래서 my mother will teach social studies at a high school 2 years ago. 아니, 2 years later 이렇게 하겠죠.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 씨 will이고 양념 씨 뒤에는 하다 씨가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해갖고 쉬니까 난 똑똑해 이게 쉬니까 이거 이 지로를 하는 놈도 있고 이 지로를 하는 놈도 있습니다.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 말고 그래서 my mother social studies at a high school 2 years later.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하다시 오면 뭐뭐 할 계획이다. 그쵸? 이걸 보고는 무슨 시제라고 한다? 그쵸? be going to do라 합니다. be going to do 또는 will do. 근데 어느 게 둘 다 미래를 표현하는 거 마찬가지인데 좀 더 계획되어 있는 느낌 이다. 그러니까 will은 그냥 뭐뭐 할 거다 라는 단순한 미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부정문이래요. 그쵸? 나는 갔었다? I went. 나 안 갔었다? I didn't go. 여기에 went가 go 속에 did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건데 did가 빠져나왔으니까 원래 모습대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didn't 뒤에 동사의 원형이 와줘야만 한다. 됐습니까? 원래 형태. 오케이. 그래서 너 어제 영화 봤었니? 라고 물었겠네요. 그쵸? 네. 그쵸. 너 어제 영화 봤었니? 는 뭐예요? Did you see the movie last night? 그랬더니 No. I didn't see the movie last night. 내가 봤었으면 Yes. I saw the movie last night. Saw the movie last night. 너무 긴데? Yes, I did. 됐습니까? 뭐 하고 있는지 알죠? 네. 그렇죠. Yes, I did 할 때 did를 보고 그래서 뭐라고 불러? 하다시 대신 와서 대동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부터 가볼까요? She 시작. She asked him, but he didn't speak at all. 돌아왔다. 우후. error 뭐였더라? 전혀.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그에게 뭐 했다? 물어봤대죠. 그러나 그는 전혀 말을 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She never. 알았어. 그러면 she never. 알았어. 그렇죠. 이 부분을 never를 쓰고 싶대 꼭. 오케이. never를 쓰자. 그러면 but he never spoke
전혀 말하지 않았다. 절대 말 안 했다. He never spoke. 됐습니까? He didn't speak at all. He never spoke. 어? 얘는 왜 이렇게 갑자기 됐지? Never를 사용하면 Never를 사용하면 이 문장의 시제를 밝힐 수가 다른 방법이 없지. 무슨 시를 통해서밖에 안 돼. 하다시의 모습을 통해서밖에 없지. 근데 didn't를 쓰면 didn't가 나오는 순간 이게 무슨 시제임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speak를 써도 상관없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학교에서 무슨 부사라면서 배웠을 텐데. 빈도부사? 그래, 빈도부사의 위치는 빈도부사는 주어의 뒤 조비 뒤 일반 앞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아, 뭐라고 했다? 얘를 네버부터 시작해서 네버의 정반대쪽에 있는 빈도부사는 뭐야? 항상 always 바로 옆에 빈도가 살짝 떨어지는 건 자주 often usually 보다 빈도가 떨어지면 often 보다 빈도가 떨어지면 sometimes 가끔씩 절대부터 시작해서 never 이거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가끔씩 sometimes 이거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자주 often 자주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usually 보다 높아지면 always 됐습니까? 얘들을 보고 never부터 시작해서 빈도부사라고 하는데 얘들은 위치는 누가 들어갈 위치하고 똑같다? not이 들어갈 위치하고 똑같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낫이 들어갈 위치하고 똑같으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자꾸 뭐라 그러냐? 조, 비, 뒤, 일반, 앞이라고 하는 거네요. 조는 조동사인데 선생님은 양념시라 그랬어. 얘는 뭐야? 비동사를 얘기하는 거지.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하다시, 앞. 조동사, 비동사, 하다시, 앞. 오케이, 근데 이렇게 뭐하려 이상하게 외워 not이 들어갈 위치라고 외우면 되지. 나는 간다. I go. 거기에 there. Yeah. 나는 배고프다. I am hungry. 나는 수영할 것이다. I will swim. 오케이. 그래서 나는 자주 거기 간다. I go often there. 자, 그렇다 치자. 그럼 여기다가 not 집어넣어봐. I don't go there죠? 그러면 often의 위치는 당연히 여기지, 이 사람아. 그래서 일반 동사 앞이라고요. 일반 앞이라고요. 오케이, 나는 배가 고프다. I am hungry죠. 그렇죠? 그럼 나는 보통은 배가 고파요. usually 넣어볼까? I am usually hungry. 그럼 제대로 했나 한번 볼까? 여기다가 not 넣어봐. I am not hungry니까 usually 들어갈 위치 맞습니다. 여기 맞죠? 그래서 be 동사 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절대로 수영 안 할 거야. I will swim에다가 never 넣고 싶어. I will never swim. 여기다 not 넣어봐. I will not swim. Will not 하고 never를 어떻게 같이 넣습니까? I will not swim. 여기에 not 들어가죠. 그러니까 never도 여기 들어가야죠. I will never swim. 그래서 조동사 뒤. 그래서 조, 비, 뒤. 일반 앞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not 들어갈 위치가 빈도부사의 위치다. 니들 빈도부사의 위치 다 학교에서 배우고 그쵸? 네. 2학기 때 시험 문제도 나오겠죠? 학교에서 배웠잖아 1학기 때. 그렇잖아? 배웠어 안 배웠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브라운 씨가 그의 친구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죠? 네. For a long time 뭔 뜻이야? 오랜 시간 동안. 오랫동안 됐습니까? 그래서 브라운 씨는 오랫동안 친구를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문장을 완성시키면 Mr. Brown didn't visit his friend for a long time. 됐습니까? 네. Mr. Brown didn't visit his friend for a long time. 그럼 for a long time은 오랫동안인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아 여섯 가지 질문은 아니다. 조금 다르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often?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for a long time은 how long didn't Mr. Brown visit his friend 됐습니까? How long didn't Mr. Brown visit his friend? 얼마나 오랫동안 브라운 씨는 친구를 방문하지 않았나요? How long didn't Mr. Brown visit his friend? 됐습니까? 그랬더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for a long time. 그러면 10년 동안은 뭘까? For 10 years. 10년 동안은 뭐라고? For 10 years. 한 시간 동안은? For 1 hour. For 1 hour. 그렇지. 됐습니까? 똑똑한데. 내가 지금 뭐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 시간?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 때 전치사 뭐 쓴다? For. 그렇지. For 쓴다고요. 숫자네 이거 시간 단위네 동안이네 이거 그러면 for 10 years 10년 동안 나중에 동안 3종 세트 이러면서 얘기할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과거형으로 자 지금 I don't have fun at the party의 뜻은 뭐야? 나는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무슨 시간에 무슨 시제에 보내지 않는다야? 현재 시제에 보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뭘 보고 하는데? Don't have라 했으니까. 근데 나는 과거에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지 않았었다 하라니까 I at the party 하면 되겠죠. I didn't have fun. 내가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다는 뭐예요? I had fun. 그렇죠. I had fun at the party. 겠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니까 I didn't have fun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don't bring any water는 우리가 뭐 하지 않는다? 가지고 오지 않는다. 무엇을? 약간의 물을. 우린 물을 전혀 가져오지 않는다. 무슨 시제 안 가져온대요? 현재 시제 안 가져온대죠. 근데 과거에 안 가져왔었다 하고 싶으면 we didn't bring any water. bring이지 무슨 boring이야. 아. we didn't bring any water. 우리는 전혀 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물을 좀 가지고 왔으면 we brought some water. we brought 우리 물 좀 가져왔어요. We brought some water. Okay. 우리는 전혀 과거에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We didn't bring any water. 가지고 왔다는 뭐라고요? We brought some water. We brought some water. 전혀 안 가지고 왔었으면 We didn't bring any water. Okay.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거 왜 이렇지? 오케이. 아 과거엔 N이라고 해요? 아니요. 아 그럼 얘는 과거가 아닌가 봐. 아 약간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doesn't meet his son. 그는 무슨 시제에 안 만난대요? 누구를? 그의 아들을. 그는 현재 그의 아들을 만나지 않는다는데 과거에 만나지 않았었다로 바꾸래죠. 그러면 He He didn't meet his son. 하면 과거에 만나지 않았었다죠. 만약에 그가 과거에 그의 아들을 만났었으면 He met his son. He met
his son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Meet man mesh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자, 일단 그거부터 하자. 오케이, some book, books, money. Some books, some money. Some book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다음에 any? Any book, books, money. Any books, any money. 오케이, some과 any는 똑같은 뜻입니다. 약간의, 조금의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개수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조금의 양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개수나 또는 양을 얘기할 때 some n입니다. 약간의, 조금의. 됐습니까? 그런데 얘하고 얘하고 되게 똑같다 그랬어. 네. 똑같은데 some은 썸은 낫도 싫어하고 묻는 것도 싫어해요. 뭐 고급진 말로 하면, 학교 선생님들 용어로 하면 썸은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애니는 어떨까? 애니는 부정문에다 다 좋아한다. 오케이, 낫이 있는 문장이나 또는 묻는 문장에 any를 사용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any는 부정문 또는 의문문에 사용한다. 질문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뭐라고? some은 뭐라고? some. some은 낫도 싫고 묻기도 싫대. 네. any는 낫이 있거나 또는 물어야 된대. 묻을 때 사용된다. 됐습니까? 어, 질문 뭐? 자, 낫도 아니고 묻지도 않는 걸 보고 평소문 긍정문이라 하는데요. 네. 네, 그럼 평소문엔 썸을 써야 되겠죠. 평소문에 N 쓰면 안 되나요? 평소문이, 네가 생각한 평소문이 뭔지 나한테 좀 얘기해봐. 낫도 아니고 묻지도 없는. 그러면 어, 평소문, 그럼 네 말대로 그거라면 평소문에는 썸을 써야 될 것 같아? N을 써야 될 것 같아? 지금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게 어? 뭐 그 이해가 안 되니? 어? 이해는 되는데 궁금한가 봐. 오케이. 이제 여러분들 학교 가면 이제 학교의 일진들이 이렇게 묻죠. Do you have any money? 오케이. Okay. 그래서 당연히 뭐라 해야 되겠다. Do you have any money? 왜 썸이 아니지? 물음표나? 요즘 애들이 있잖아, 국어가 되게 딸리나봐. 물음표나 묻는 문장이니까 애니가 쓴다고요. 내가 방금 얘기했지. 여기 뭐라고 쓴지 안, 다시 읽어줘. 애니는 아실거나 어? 어? 너 돈 좀 있냐?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any money? 그쵸? 이렇게 물어봤는데 돈이 있으면 Yes, I do 라고 할건데 이 do 대시 do가 뭐 대시 왔을까? Yes, I have any money. Some money. 뭐게? Any 아니에요? Some is. 오케이, 그렇죠. 이게 any죠. 여기 not 들어있잖아, 그치? 아, 묻잖아, 그치? 응. 어. 내가 설명을 해줬는데도 몰라요. 이렇게 국어가 이해가 안 되나봐요. 그래서 뭐. Yes, I have some money. 그래, 나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다. 근데 돈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No, I don't have any money. No, I
뭐게요? Any. 맞으니까. Okay. Some하고 any는 똑같은 뜻이라고요. 약간의 또는 조금의. 근데 묻거나 또는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any를 써야 되고요. Not도 없고 묻지도 아니면 some을 써야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주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렇죠? 네. 자, 이게 지금 얘기한 건 some과 any의 원칙을 얘기한 거예요. 원칙. 원칙은 이렇다고요.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겠죠. 네. 그렇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Do you want some coffee? 이거 커피 할 때 이 하나 빠뜨렸네. Do you want some coffee? Yes, I do. Thank you. No thanks, I'm not thirsty. Okay. 이게 이상하지, 그치? 네. 뭐가 이상한데? 저기 물표가 있는데 any가 있어요. 그렇죠. 됐습니까? 자, 묻는 문장에 some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 쓰느냐면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대답을 하라고 살짝 강요하는 거냐면 이 대답을 하라고 살짝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사람이 손님 누가 A가 손님인 것 같아? B가 손님인 것 같아? B가 손님인 것 같죠? 손님이 왔더니 집에 집주인이 커피 좀 A가 어떻게 손님입니까? B가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 우리 집에 찾아왔더니 집주인이 너 커피 좀 마실래? 너 커피 좀 원하니? 라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어떨 때 썸을 쓴다고? 묻는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썸을 쓴다고? 어떤 상황에서? 약간 예스. 예스라는 대답을 하다고 살짝 강요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예스라는 대답을 강요하는 걸까? 자, 이렇게 얘기하면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 집에 너한테 줄 건 뭐밖에 없다? 커피밖에 없다. 어? 그러니까 뭐 마시려면 뭐 마시고? 커피 마시고. 갑자기 오렌지 주스, 아니 난 오렌지 주스 마시고 싶은데 이딴 소리 하지 마라 라는 뜻의 의문문이야. 자, 근데 이 설명을 보통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되어있냐? 권유의 의문문엔 썸을 쓰기도 한다 이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애들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뭐가 권유의 의문문이 도대체.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 집에 뭐밖에 없으니까? 커피밖에 없으니까. 어? 딴 거 내, 오렌지 주스 내놔라, 뭐 우유 내놔라, 이딴 소리 하지 마라 라는 뜻의 의문문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 딴 거 달래요? 그냥 거절하고 말았어요? 거절하고 말았어요. 거절하고 말았죠? 네. No thanks, I want some orange juice! 이따구로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네. 됐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마시겠다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커피 마시겠다고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뜻의 의문문에는 some을 쓸 수도 있다. 예외. 됐습니까?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으니까 너 커피 좀 마실래? 이런 뜻이라고. 예. 됐습니까? 아니 난 녹차 마시고 싶은데? 때리겠죠. 내가 분명히 Do you want any coffee라 그랬냐? 응? 내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네가 진짜 커피를 원하는지 아닌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다고 물어본 거야. 진짜 커피를 원하는지 진짜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야 되겠어? Do you want any coffee? 라고 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다시 돌아가 볼까? 자, 일진들이 다시 여러분들 앞에 나왔어. 일진들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묻겠어? 일진들이 당연히 라고 묻겠죠. 야, 일진인데? 어? 일진인데? 일진들이 돈 뺏으면서
야, 너 돈 있냐? 없는데. 너씨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 안 그래? 오케이, 일진들이 물어볼 때는 뭐라고 당연히 대답하란 얘기야? 네스라고 대답하는 거, 대답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없어? 그럼 집에 가서 가지고 와. 친구한테 빌려서 내놔 이러잖아. 그렇죠. 아, 일진이 학교에 없습니까 요즘은? 네. 근데 실제로 일진이 진짜 착한 일진이 돈 좀 아니 돈이 있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아, 일진이 그렇죠. 일진이 진짜 제가 돈이 있을까 아닐까 궁금해 죽겠어. 그래서 do you have any money? 너 혹시 돈이 있니? 없니? 궁금해 죽겠네. 돈 없으면 내가 좀 줄까? 뭐 이런 겁니까? 그래서 일진은 여러분한테 돈 있냐고 뭐라고 묻고? Do you have some money? 이런다고요. 됐습니까? 하지만 진짜 돈이 있는지 아닌지 진짜 궁금한 사람은 뭐라고 묻는다고요? Do you have any money? 이건 진짜 궁금할 때 묻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이건 학교에서 배울 텐데 지금쯤이면 대화 파트에서 음식 권하기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했습니까? 네. 대화 파트 했죠. 그게 그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3번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